제 이전 리뷰 때 1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이키의 P6000 코코넛 밀크 제품 추천드렸는데 오늘은 10만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디다스 모델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1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발매를 안 했는데 발매가가 100불이었으니까 뭐 배송비 넣고 환율 따지고 하면은 한국에서 16만원에 구매한 거면은 굉장히 저는 잘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남자 사이즈 시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훨씬 더 비싼 제품이고요. 잠시 후에 신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색상이 좀 있다 보니까 분명 불호도 있을 신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신발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꼭 이 신발을 사지 않더라도 이 모델을 구독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 최근에 아디다스의 이제 예전 아카이브에 있던 일명 테라스 신발들 삼바나 가젤 같은 제품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 제품 역시도 아디다스의 예전 아카이브에 있던 일명 테라스 신발로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뭐 삼바나 가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삼바나 가젤처럼 뭐 자주 발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발매했을 때도 굉장히 소량으로만 발매를 합니다. 최근에 이 모델이 발매했던 게 2015년이었고요. 북미나 유럽 쪽 일부 샵에서만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일본 빌리스 그리고 북미 쪽 일부 샵에서만 발매를 했고 그리고 올 4월 말에 일본 빌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북미 쪽 일부 샵에서 새로운 컬러의 이 모델이 발매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델은 언제나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수량만을 발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뭐 삼바나 가젤 같은 일명 테라스 신발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발매하고 유명해진 이후에 구매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리셀가도 비싸진 이유고 이 신발을 오랜만에 박스 먼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나 문양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우하우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엔드하고 아디다스하고 바우하우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신발 3개를 선보이거든요. ZX420 핸드볼 스페지아 그리고 버뮤다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발은 바로 그 버뮤다인데 구독자분들 중에 아디다스 시티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디다스 매니아들이 손꼽는 뭐 아디다스 좋아하는 제품들 중 하나일 겁니다. 아디다스가 1960년에 이탈리아 올림픽을 앞두고 50년대 말에 로마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발매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도시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제품을 발매를 합니다. 그게 아디다스의 시티 시리즈인데 당시에 이제 여러 스포츠 브랜드들이 운동화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개념만 갖고 있을 때 아디다스가 제한된 수량으로 뭐 지역 한정 제품을 발매를 한 겁니다. 뭐 지금 한정판이나 지역 한정 제품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아디다스가 1970년, 80년 초반까지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바로 아일랜드 시리즈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섬 시리즈입니다. 섬 이름을 갖고 한 20여종 제품을 발매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이름 짓기 귀찮아서 그냥 섬 이름 썼나 싶을 정도의 제품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긴 제품.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아일랜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고 이 신발은 아일랜드 시리즈 중 하나인 버뮤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턱 로고에 흰색과 검정색이 사용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우하우스 컬렉션이기 때문에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이 담긴 컬러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공개됐을 때 굉장히 밝은 톤의 이미지들만 있어서 아주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밝은 거 아닌가? 근데 이 버뮤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구매를 한 건데 아주 대만족합니다.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실제 이 컬러는 지금 이 안쪽과 이 어퍼의 컬러가 다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어퍼 쪽은 노란색이 아니고 겨자색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 역시도 톤 다운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빈티지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쉐입이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오래된 아디다스 아카이브 제품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컬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제품은 쉐입도 삼바나 가젤보다는 조금 날렵한 쉐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도 삼바나 가젤보다는 반업 정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볼 없는 편이고 삼바나 가젤 정사이즈 신는데 이 제품은 그냥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볼이 있는 분들은 1업 이상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디자인이 삼바나 가젤이 이 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유난히 그 삼바나 가젤 신었을 때 아킬레스건 조금 걸리적거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신발은 그리고 뭐 소재도 훨씬 더 좋은 소재로가 사용된 걸로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 엔드하고 콜라보 모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삼선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가젤이나 삼바의 그 얇은
이 삼선에 사용된 그 가죽보다도 지금 이 삼선 가죽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다 보면 이런 가죽의 두께 같은 게뭐 주름지는 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데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러니까 예전 제품들에 많이 쓰던 이런 두께감 있는 로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웃솔을 보시면은 고무솔이 사용이 됐고요. 문양도 쌈바나 가젤의 문양과는 조금 다른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도 하나 있고요. 인솔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박의 로고가 있고요. 뒤쪽 역시도 금박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 부분 역시도 아디다스 그리고 엔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발 입구 쪽에도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더 안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도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 역시도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퍼는 헤어가 거의 없는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안감 일부하고 그리고 이 텅에 이 발등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죽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실제로 이 신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개된 이미지하고 실제 이 상품하고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이 신발에 사용된 이 빈티지 컬러는 요즘 트렌드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쉐입이나 이미지는 요즘 트렌드하고 너무나 딱 맞습니다. 아디다스의 오래된 아카이브 제품들, 쌈바나 가젤 같은 제품들을 가지고 뭐 구찌나 웨일즈보너 같은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진행을 할때좀 다소 화려해 보이는 컬러를 사용하는 거는 그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런 컬러들이 잘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난 노란색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모델만큼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디다스에서 섬 이름으로 나온 제품들, 뭐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 버뮤다 같은 제품들 듣보잡 아니라는 거. 지금 유행하는 쌈바나 가젤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비슷한 쉐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는 신발이라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유니크하다는 거. 이섬 시즌은 지금까지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 한정된 수량만을 발매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 콜라보든 일반 모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아디다스가 유행하는 이런 트렌드가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뭐 쌈바나 가젤 발매 중간중간에 분명 이섬 시리즈도 끼워서 발매를 할 겁니다. 많이 발매하고 유명해진 이후에 구매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리셀가도 비싸진 이유고. 그러니까 이섬 시리즈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컬러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저거 뭐야? 듣보잡 아닌가?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디다스의 굉장히 오래된 아카이브에 있는 제품이고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제품이니까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만 원 후반대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